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제약바이오 담당 선민정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와 관련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일련의 사건 일지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지역별 집단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5월 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적 거리두기로 좀 변경하면서 그래도 많이 잠잠해졌다 생각했는데요.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없어지는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섹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렘데시비르가 결국에는 5월 5일날 미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렘데시비르는 많이 기대를 했었던 거고 치료제가 결국에는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개발이 필수적이고요. 이 백신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 있는 그 집단, 연구 집단은 옥스포드 대학교 그리고 여기 모더나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개발 중인 그 백신의 경우에는 4월 23일 1102명 환자 대상으로 임상 2상에 진입했고요. 아마도 가을쯤에 5000명 대상의 임상 3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고 가장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상용화가 개발이 완료된다면 이것에 대한 생산과 판매 권리는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갖고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이슈가 됐었던 회사는 모더나사죠. 임상 1상 결과 45명 지원자 모두에게서 항체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발표로 인해서 모더나 주가 급등했었었는데요. 사실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는 좋지만 사실 백신이라는 거는 그 특성상 장기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백신은 여러분 환자에게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인이 맞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성 이슈가 고려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기간의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아이 혹시 키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이에게 필수 예방접종 했을 때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씩 세 번 맞히고요. 그다음에 폐렴구균도 두 달에 한 번씩 세 번 맞히고 어떤 거는 여섯 달에 한 번씩 두 번, 어떤 거는 1년에 뭐 한 번씩 뭐 3년 이렇게 맞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그 백신이 들어가면 우리 몸의 면역 반응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만 떨어지고요. 이 떨어질 때 다시 한번 부스팅하기 위해서 추가 접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더나사의 임상 1상 결과는 28일 간격으로 두 번의 샷을 줬다라고 했고 이 두 번째 샷 이후 2주 뒤에 항체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데이터가 없고 이게 나중에 얼마나 항체가 오래 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5월 7일인가요? 모더나사의 임상 2상 IND 승인받아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사실 백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올해 내에 개발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개발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이슈에 의한 것이고 좀 과학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올해 개발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진단 기업들은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요. 자, 4월 달 저희가 얼마가 나왔었냐면 2억 6,700만 달러. 이거는 HS 코드 382.00의 값입니다. 근데 사실은 2억 6,700만 달러가 나와서 모두들 기대했었지만 지금 5월 달 아직까지는 관세청 데이터가 아니라 잠정치, 트라스 잠정치 데이터에 의하면 1억 8,900만 달러로 4월 대비 약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진단 한번 꺾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물론 고점이 아주 4월 달에는 각국이 다들 진단 키트가 부족해서 많이들 가져간 좀 더 필요 이상으로 가져간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게 분자 진단 방식인데요. 분자 진단은 그 PCR이라는 방식을 쓰고 PCR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뉴클레오사이드랑 그 다음에 DNA 중화표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 원료들이 좀 수급에
그 공급의 차질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진단 기업들이 충분한 양의 진단 키트 생산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생산 규모가 감소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5월 달 데이터가 4월보다 감소하는 건 맞지만 향후 추세가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아마도 4월을 맥시멈으로 해서 이거보다 감소하느냐 증가하느냐를 여러분이 매월 관세청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개발이 연내 끝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이런 소규모 지역별 그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라면 사실은 진단 키트에 대한 니즈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또 가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700만 명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수는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이 아마 180만 명 이상, 그리고 사망자 수는 이제는 11만 명 수준으로 사실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원래 감염병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요 단계인 거죠. 확진자 수가 이제 급증하지 않고 안정기. 안정기인데 또다시 언제 이렇게 설지도 모르지만 요 단계인데 아직까지 미국은 그런 추세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그 락다운, 경제 봉쇄 조치를 해제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감염병 전문가들이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감소되는 추세가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경제 봉쇄를 풀게 되면은 향후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또다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고요. 또 하나는 남미죠. 브라질입니다.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금 또 다른 이제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국가가 이동을 봉쇄하지 않는 한 이렇게 지역별로 지금 2월 달에는 아시아, 3월 중순부터 유럽하고 미국, 그리고 이제는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결국에는 또다시 순환해서 가을에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진단 키트에 대한 여러분 관심 꾸준히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저희들이 전년 대비 거의 200% 증가한 818억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580% 이상 증가한 398억, OP마진율이 50% 가까이 이르렀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진단키트, 코로나19 이런 대유행의 최대 수혜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가율이 높은 장비 매출이 234억 원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레버리지로 굉장히 높은 마진율 달성했는데요. 결국에는 중요한 건 매출 증가율 플러스 레버리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800억 대 그 매출액에서도 레버리지가 이 정도 나왔는데 아마도 매출 규모가 1000억 대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뭐 2000억 대 이상 간다면 이 레버리지 효과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시즌 여전히 저는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올해 순이익 4,685억, 그리고 코스피 평균 PER 13배에 40% 할인 적용한 7.8배를 적용하게 되면은 적정 주가 약 15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사이드 한 50% 정도 되니까 충분히 여러분 투자할 만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관세청 데이터는 15일 날 0시에 나오거든요. 정확하게는 14일 날 밤 12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4일 날 밤 12시에 관세청 통관 데이터 나오면 서울시 송파구 데이터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송파구가 시젠의 소재지고요. 그래서 서울시 송파구 데이터하고 시젠의 분기별 제품 수출 금액과의 상관관계는 99%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동일하진 않고요. 항상 15% 정도 시젠의 실제 매출액이 더 많았어요. 근데 1분기에는 한 28% 정도 많았고요. 아마도 이거는 저희가 해외 법인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연결 기준에서는 당연히 통관 데이터보다 높게 잡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월달 655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1300% 정도 증가했고요. 5월달은 아마 MOM으로 조금 빠지겠지만 충분히 저는 500억 원 정도 이상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저는 코로나19을
한 2,100억 이상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진단 키트도 여전히 잘 나갑니다. 저희가 1분기에 호흡기 진단이 전년 대비 50%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나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2,500억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레버리지라고 했었죠. 영업이익 한 1,500억 가까이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간으로 올해 한 9,700억 정도 매출액에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60% 정도 연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여러분 시즌에 대한 관심,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정세와 어떻게 보면은 상관관계에 있는 기업인데요. 진정이 쉽게 되지 않는다라면 진단 기업들의 호황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